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영웅에서 살인자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성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유대 작가들은 이때 모세 나이가 18세 혹은 2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나이 20세면 가장 정열적이고 강하고 핸섬할 나이입니다. 이때는 육체적으로 가장 완숙할 때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육체의 완숙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더 신뢰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라면 내가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굳이 세상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공자는 40에 부록이라고 했고 링컨은 40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 나이 40이면 이미 인생의 뜻을 정한 때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뜻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되느냐 아니면 히브리 노예로 돌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애굽에서도 영웅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애굽을 침략했을 때 대부분 정복당했는데 이때 애굽의 사제들이 신탁을 받아 히브리인 모세에게 이 전쟁을 맡기라고 말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 군대를 총괄하게 하여 모세는 에티오피아인들을 공격하여 무찔렀고 그들을 축출하였고 사바의 도시로 도망치자 그곳에서 포획하였다. 에디오피아 왕의 딸인 다르비스는 모세를 보고 치명적 사랑에 빠져 자기를 아내로 취해준다면 그에게 도시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고 모세는 동의했으며 그 도시는 애굽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필로는 말하기를 모세가 애굽에서 수학, 기하학, 시와 음악과 의학, 상용문자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히 상용문자에는 애굽의 점성술과 꿈 해석, 신비주의 과학과 종교에 관한 전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학문에 대해서는 종종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열왕기상 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사야는 애굽과 바로의 어리석은 지혜를 비판했습니다. 애굽의 신비적 과학은 애굽에서 페니키아로, 페니키아에서 헬라로 옮겨갔는데 헬라의 철학자들은 고대 지식을 쫓아서 애굽을 여행하지 않은 자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헤로도투스는 헬라인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내려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영웅이 된 모세.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이미 애굽의 모든 지식과 미신적 점성술, 헬라 철학의 모체가 되는 애굽 종교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말에도 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할때 모세는 말을 할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스데반은 모세가 말에도 행동에도 능했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애굽에서 잘 훈련된 능란한 말솜씨를 다 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서 왕과 그의 군대에게 매우 강력하고 말과 행동에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행동에도 능했다는 말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유능한 장군이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바로에게도 애굽인들에게도 심지어 적군에게조차 매력적이고 마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정체성,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는 왜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언제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 그의 어머니 요괴벳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모세는 갓난아기 때 요괴벳의 보살핌과 육아를 받으면서 매우 특별한 감정을 받았을 것이고 공주의 아들로 궁에 입성한 후에도 유모였던 요괴벳과 관계를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혹자는 애굽 공주가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말해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애굽 공주는 모세가 그의 유모인 요게벳을 만나러 가는 일을 막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정상에 올랐을 때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든지 혹은 양어머니 애굽 공주에게서든지 자신이 애굽의 노예 히브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모세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전에는 단지 강대국의 노예일 뿐이고 애굽의 노동력이라고 여겼던 히브리인들이 핏줄처럼 가깝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그냥 느껴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으로 모세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애굽 공주에게 건짐을 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애굽 땅에 버려진 비참한 히브리인들에 대해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인들의 비참함과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체휼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죄인의 고통을 창자로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체휼을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고된 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영웅적 인물이었고 장차 애굽 왕좌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동족에 대한 예환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는 우연히 그의 형제들이 심한 고역을 당하는 것을 훔쳐보게 되었고 그때 자기 형제들이 애굽의 관리에게 매맞는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모세는 그 당시 믿음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성이 모세의 작은 믿음의 씨가 된 것입니다. 애굽 궁전에서 받은 오랜 동안의 교육과 학문에도 모세의 동족애를 꺼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부터 교육도 지성도 자신을 길러준 애굽에 대한 충성심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민족적 정체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억울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형제들과 힘이 없고 무능력한 노예 형제들을 이유 없이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애굽 관리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관리를 보고 분에 차서 때려 죽인 것은 그저 마음의 본능에서 나온 행동일 뿐입니다. 애굽 관리를 죽이려고 계획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모세는 자신의 출생을 알고 히브리인들이 그동안 애굽의 폭정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는지 생각할 때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 땅과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깊은 분노를 가지신 것은 자기 백성이 마귀에게 매어 사망의 종노릇 하는 그 비참함에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재감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믿음은 모세가 애굽 관리를 쳐죽이고 모래에 묻은 그 믿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말한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부르신 후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형제들을 위해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은 오직 애굽에서 배운 영웅적 심리에서였고 혈통이 부르는 마음에서 나온 육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단지 영웅 심리에서 자기 형제를 위해 봉기를 든 것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훗날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배운 말솜씨와 전쟁 솜씨조차 다 잊어버려서 무뎌진 입술과 무뎌진 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애굽 왕족이 아닌 히브리인 노예의 방향으로 자신의 믿음을 터냈다는 점입니다. 후에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기 위한 겨자씨가 히브리 노예를 향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연민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요게벳의 믿음. 모세에게 믿음은 애굽의 잔재가 다 사라진 후에야 마음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장고의 연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8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남는 것보다 그의 핏줄에 깊이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모세는 이미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형체 없는 미약한 믿음의 씨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부터 영혼과 살을 맞대며 느꼈던 그의 친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갓난아기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였습니다. 단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에게 부어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모세가 80이 되어서야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